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1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소진공은 지난 1년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 정책 지원,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혁신을 위해 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단을 목표로 기관을 운영하며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 정책 지원입니다. 우리 공단의 캐치프레이스가 혁신하는 소진공, 도약하는 소상공인을 슬로건을 해서 공단이 전사적 역량을 혁신과 현장, 고객, 성과 중심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 정책 지원 사항입니다. 공단은 현장과 고객 중심이 정책 운영으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손실 보상과 채권 관리 업무 등의 AI 보이스봇을 활용한 맞춤형 민원 상담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민원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고 응대율도 99%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24 오픈을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휴대전화 앱을 기반으로 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도 작년 8월 출시했습니다. 사용자 개인 카드 실적 반영, 소득공제 최대 50% 적용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소진공 임직원의 전사적 홍보로 작년 대비 상품권 판매액은 3.3배, 앱 가입 회원 수는 2.4배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입니다. 먼저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와 전국 56개 시장에서 야시장을 개최하며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플랫폼 기업 상생협약으로서 e-커머스 소상공인 4만 3천 명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공단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교육과 O2O 플랫폼 입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목표는 3만 명이며 현재 2만 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유자 중심 창업 지원과 유망 소상공인 발굴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혁신을 위해 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단이 마지막 세 번째 성과입니다. 한편 소진공은 앞으로 내수 소비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디지털 역량 강화, 조직 정비 및 미래 비전 수립으로 체계적인 현장 지원과 중장기 조직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